당대 골프의 황영석 프로가 추구하는 레슨? 아마추어들이 제일 간지러운 부분을 어떻게 긁어주는지를 한번 글자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나는 항상 이런 거를 담았어요. 골프는 현재는 악필이니까. 나는 이걸 되게 감해. 골프는 회전입니다. 골프는 또 물리학이다. 어렵네요. 아, 그래서 골프가 어렵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물리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약간의 물리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뭘까? 물리학적 단어. 알지? 다 이거 중력. 오케이. 그리고 이건 관성. 아, 역시 우리가 그래도 운동을 제대로 한번 봐서. 그리고 이거는 다 알다시피 90명 원심력. 원심력. 골프에서는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 효과적인 스윙을 못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회전 운동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엄청 중요한 거. 가장 어려운 거는 90력. 90력이 가장 어렵고, 뭐 이유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리고 맨 처음에 골퍼들이 초보 때부터 풀어가야 될 숙제들은 중력과 이 두 가지를 한번 내가 또 풀어서 이야기해 줄게. 이 중력은 그립이에요. 우리 골프는 클럽 헤드가 공에 던져지거나 공에 클럽 헤드가 맞닿으면서 뭔가 방향과 거리가 이루어지는 임팩트 운동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클럽 헤드가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탁 떨어질 때 임팩트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 그립이 효율성이 좋지 않다면, 그러면 힘으로 치게 되고 얘가 그립이 좋다면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립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그립은 세게 잡아야 되냐 약하게 잡아야 되냐 그러는데, 그립은 나는 그냥 약하게 세게 보다는 손가락 중심적인 그립과 손바닥 중심적인 그립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할 줄 알아야 돼. 두 가지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둘 다 다 할 줄 알아야 돼. 손가락 중심적인 그립과 손바닥 중심적인 그립. 그래서 손가락 중심적인 그립은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비스듬히 놔두고 이렇게 가락으로 지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당겨보면 절대 안 빠지거든. 근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얘를 이렇게 확 잡아버려. 엄지손가락까지. 근데 이 세 손가락으로 잡아서 살짝 덮는 거와, 그리고 오른손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덮는 거. 이게 이제 손가락 중심적인 건데, 손바닥 중심적인 거는 여기서 사람들이 둘러오니까 계속 이렇게 움켜쥐어. 움켜쥐면서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이 바닥면이 그립하고 다 일체되는 거. 그러니까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다 맞는 건데, 손가락 중심적으로 잡으면 약간 허공이 생기고, 그리고 손바닥 중심적으로 잡으면 허공이 없어. 그냥 밀착돼. 근데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립이 중요한 건데, 손가락 중심적인 그립은 손목이 부드러워지고, 얘는 반대적인 거예요. 손목이 뻣뻣해. 글씨가 진짜 못 알아보겠는데. 죽인다, 죽인다. 저 손목. 자막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중심적인 그립은 결국에는 손목이 부드러워지고, 손바닥 중심적인 그립은 손목이 뻣뻣하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는 크게 또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롱, 숏. 부드러운 손목을 요할 때는요, 우리는 맨게임에서 많이 써요. 거리를 좀 많이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뻣뻣한 손목이라고 표현했지만, 손바닥 그립 정도는 손목의 움직임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손바닥 헤드의 움직임이 들쑥날쑥하는 게 줄어들겠죠. 그럴 때 쇼게임,
퍼터에서부터 짧은 거리 어프로치하는 거. 그래서 롱 게임과 숏 게임인데 어떤 그립들을 잡느냐. 그런데 이거를 매번 신경 써서 잡으면 이것도 빠져.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언제든지 롱 게임을 칠 때는 좀 손가락 중심적인 그립으로 스윙을 하고 숏 게임에 들어갈 때는 좀 손바닥 중심적인 그립으로 바뀌고 이런 게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번 아 맞다 프로가 롱 게임 할 때는 손가락 중심적으로 잡아야겠지.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아니고 매번 연습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롱 게임 때는 이렇게 숏 게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롱 게임 숏 게임의 그립이 달라지는 이런 연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력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아시다시피 손목을 그립을 꽉 잡으면 손목이 꽉 잡으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립을 살짝 풀어잡으면 어때요? 이건 내가 연출한 게 아니고 약간 부드러워져. 부드러워지면서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보면 클럽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클럽 헤드의 무게가 툭툭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이때 두려움을 꼭 놓칠 것 같고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립들을 이렇게 잡아서 내가 당겨보면 어? 원래 안 놓쳐져. 안 당겨져. 이렇게 하면 야 이렇게 더 힘 빼세요 그러면 어, 놓칠 것 같아. 더 힘 빼세요 그러면 내 팔이 늘어나지 안 뺏긴다. 그래서 이렇게만 잡아도 진짜 돌아가거나 놓쳐지지 않는 거를 컷업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 손가락 중심적인 아니면 그립에 힘이 빠지면 클럽 헤드 무게가 좀 느껴진다. 이게 곧 중력이다. 중력은 여기서 떨어지는 것보다 여기에서 떨어지는 힘이 좋은 건데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릴 때 무게감이 클럽 헤드의 무게감이 느껴지려면 그립은 클럽 헤드의 무게보다 작은 무게로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레슨을 뭐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시켜줬을 텐데 그립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중력을 느껴서 예를 들면은 뭐 중력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니까 야 이렇게 오래 했는데 클럽 헤드 무게도 못 느끼면서 쳐 이런 말 들어봤잖아. 헤드 무게도 느끼려면 3년은 걸리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나도 옛날부터 들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이런 노력이나 헤드 무게를 느끼는 연습이나 배움이 없으면 절대 무게감으로 칠 수 없어. 그래도 꼭 효율성이 없는 스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배워야지 헤드 무게로 칠 수 있고 그래야지 효율성이 좋은 스윙을 할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른손으로 다시 이렇게 환성을 주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그네 타는 것처럼 내려오면서 살짝 굴러주면서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영화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고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탄력을 붙여주면 이렇게 가속도가 붙죠. 그런데 만약에 손목이 그립을 꽉 잡고 있다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손목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 있는 단어가 원심력이죠. 여기서 힘을 좀 붙여주면 얘가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원심력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몸에서 벌어지는 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와 내 손끝을 봤을 때 여기는 원심력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손끝이 원심력을 해당해요. 그래서 내 몸에 가까운 곳과 멀 이 클럽 헤드는 먼 곳으로 가려고 하는 힘, 내 몸에서 멀어지는 힘이 원심력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그립에서부터 뭔가 해결이 돼야지 스윙이 원심력이 좋아서 클럽 헤드 스피드가 가속도에 의해서 스피드 있게 휙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나는 원심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집을 놀이 집을 올리면 이렇게 돌리는 힘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내가 그립을 잡고 있는 곳은 90축 90력. 그리고 이 끝이 클럽 헤드가 도는 게 몸에서 멀어지는 힘들이
원심. 그러니까 이런 걸 연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스윙하고 연상을 하게 되면 구심축과 구심력과 원심력은 조금 다르지만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원심력이 달라진다.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왠지 조금 지루하지만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구심력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이맨이 궁금했던 왜 탄도와 거리가 나는 비슷할까요를 한번